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오늘 드디어 MCU 시리즈 19편 인피니티 워 시작합니다. 네, 인피니티 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까지 제가 리뷰하면서 와, 이번이 역대급 물량이에요, 역대급 물량이에요 했던 얘기들 다 뻥이었어요. 이번이 진짜 역대급 물량입니다. 인피니티 워는 한국 시간 기준 2018년 4월 25일에 개봉했습니다. 1121만 명 정도 봤다고 하네요. 와, 엄청나죠? 게다가 또 마블 스튜디오 10주년까지 겹쳐가지고 정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마블의 파워를 보여줬던 그런 영화였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리뷰는 한 4편에서 5편 정도 할 것 같아요. 결코 작은 양이 아니라서 그 안에도 다 끝낼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갈 것은요, 아스가르드 난민선 절반을 놔두고 절반을 죽이는 그 씬이었죠. 로키가 죽기도 하는데요, 그 씬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제품은요, 마블 레전드에서 나왔던 에보니 무우입니다. 블랙 오더 4명 중에서 한 명인데요, 영화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주의 마법을 쓰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놈인데 되게 허무하게 죽기도 해요. 일단 에보니 무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이렇게 생겼고요, 헤즈브로의 이 마블 레전드의 박스는 늘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모으면 BAF로 갑주 타노스가 완성이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박스 한번 얼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보니 무입니다. 블랙 오더 4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보니 무인데요, 정말 이게 놀랄 만큼 잘 나왔네요. 와, 이거 뭐 영화에서 그냥 튀어나온 것 같아요. 예. 아니, 인물들만 3D 스캔해가지고 프린팅하는 게 아니라 요런 이게 사실 이게 에보니 무는 다 그래픽이거든요. 정말 세밀하게 잘 나왔습니다. 가까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리 찡찡이라고 놀리는데 헤드 한번 봅시다. 헤드. 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6인치 1:12 6인치 사이즈의 퀄리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 와, 이 피부랑 요게 다 이제 도색이에요. 와, 이게 스컬피 한다고 하는데 조형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이 머리가 사실 좀 약간 징그럽게 흩날리는 숱이 없는 머리인데 얘는 그렇게 이렇게 다 몰아줬네요. 예, 생각보다 숱이 많아요. 예, 괜찮아. 그리고 목 조인트도 생각보다 안 보이고 요런 금색 도색도 빗나간 거 없이 잘 되어 있고요. 눈동자 봐, 눈동자. 아, 이게 눈동자 칠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이 한 대 때리고 싶은 입모양 봐, 이거. 가동은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가동이 잘 됩니다만 이게 앞으로 숙이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너무 빡빡해. 팔, 어깨 관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 이런 수트의 이제 텍스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죠? 돌아가고요. 이중관절 잘 꺾이고요. 팔이 엄청 길어요. 생긴 건 찡찡인데 팔은 원숭이야. 팔도 가동이 잘 되고요. 돌아가고, 네, 손에 이렇게 검은 반지, 네, 도색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반대편 손가락의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해놨던 도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쉿 하는 거. 네. 그 모양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고요. 이 절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잘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면 이게 조금 옷이 틀어지긴 하는데 얘는 그렇게 역동적인 포징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텍스처와 이런 몰드들 아주 좋아요. 이게 연질인데 연질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정말 연하거든요. 오징어, 마른 오징어 물 먹인 것처럼, 네, 이렇게 되게 연합니다. 아주 좋아요. 가동하기 굉장히 좋아요. 네, 요런데 요런 질감들, 유광과 반광의 조화 괜찮습니다. 다리도 이중관절, 으자자자잘, 네, 아주 잘 꺾이죠. 네, 고관절을 보면 네, 여기도 이제 허벅지가 갈라져가지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정말 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거의 표현 괜찮고요. 뭐 가동 다 되고요. 이렇게 돌아가고 아주 접지력도 괜찮게 좋습니다. 뒷모습 볼까요? 뒷모습 보면은 뒷모습도 역시 의상이 얘네가 대부분 무슨 뭐 갑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몰드 같은 걸 되게 잘 표현돼가지고 아주 사진 찍어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뒷모습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절이 보이긴 하지만 별로 신경이 안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다만 여기 구멍이 나 있는 게 조금 이게 좀 아쉽긴 하죠, 그죠? 아우, 에보니 뭐 대박이야. 너무 잘 나왔어. 다음 제품 한번 볼게요.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입니다. 블랙 오더 중에서 유일한 여성인데 여성이라고 얘기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주는 그런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입니다. 얘는 이전에 인피니티 워가 개봉했을 당시에 풀렸었던 마블 레전드 제품인데요, 제가 박스는 다 버려가지고 일단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헤드부터 봐야겠죠. 헤드 아주 닮게 나왔는데 좀 아쉬운 게 영화가 훨씬 더 예쁘다고 해야 되나?
잘생겼다고 해야 되나? 얘 너무 못생겼어. 아 진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에 보면 풀 같은 거 있는 거 있죠. 요런 주름들이 여기 위쪽에 진하게 도색되어 있는데 대부분 요런 무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생략이 됐네요. 그 대신 이렇게 붉은 포인트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얘도 눈동자가 안에 그려져 있는데 아예 좀 무서워. 입술이 또 게다가 보라색이야. 너무 강인하다. 네, 아무튼 머릿결도 이렇게 남색 잘 조형이 되어 있고 또 도색도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요런 문양은 기가 막히게 넣어줬네. 그 도색도 정말 빗겨나간 게 없어요. 그래 뭐 가동성도 좋아요. 너무너무 잘 움직이고 팔 여기 뭐 갑주가 있긴 한데 축발도 되게 잘 움직여요. 잘 움직이고 여기도 돌아가고 여기도 이중관절 손도 돌아가고 손 모양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창을 네 요거 잘 지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절개돼가지고 움직이는데 가동 범위가 생각보다 넓진 않아요. 근데 어지간한 포징을 짓는데 그렇게 문제 없습니다. 네, 이쪽은 그냥 붙어 있어요. 아, 허리가 좀 돌아가면 역동적인 포즈를 잡을 수 있는데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여기 고관절은 잘 움직입니다. 여기 절개돼가지고 움직이고요. 도색 미스는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요런데 보면 약간 마감 같은 느낌? 마감이 조금 거시기 해요. 예. 이 수트의 금색을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까진 부분들이 있어. 너무 안타깝죠. 자, 다리 여기 무릎도 이중관절 빡 굽혀지고요. 발도 똑같습니다. 얘가 굽이 있긴 한데 굽이 낮아가지고 접지력이 굉장히 괜찮아요. 생각보다. 자, 뒷모습 볼까요? 뒷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장이 밝은 금색이 아니라 어두운 금색이라 그렇게 막 싸구려티 유치하게 안 보여요. 이런 몰드들도 굉장히 세밀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얘는 더 관절이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아요. 그 창이 원래 영화에서 보면 여기 앞에 세 개랑 이 뒤쪽이랑 빛이 나요. 근데 얘는 빛이 안 나요. 그냥 통짜 사출로 그냥 뽑아줘가지고 뭐 도색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우 제가 이렇게 막 도색에 막 그렇게 능한 사람이 아닌지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다음 녀석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컬 옵시디언입니다. 야, 얘 아주 무시무시하죠? 네, 원래는 영화에서 보면 얘도 슈트를 입고 있는데 얘는 그냥 발가벗겨져 있어요. 원래 이러고 다녔었나 봐. 얘는 그 BAF였어요. 이전에 인피니티 워 나왔을 때 예, 그때 그 마블 레전드 제품들의 그 BAF로 컬 옵시디언이 완성이 되는 건데 아 기가 막힙니다. 얘도 정말 잘 나왔거든요. 다만 영화의 고증과 안 맞는다는 거 그거 빼놓고는 아무튼 일단 얼굴은 똑같아요. 자, 컬 옵시디언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컬 옵시디언입니다. 야 이거 생긴 거 봐요. 블랙 오더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네, 이 조형이 끝내줍니다 진짜. BAF가 되려면 이 정도 돼야지. 도색도 그렇고요. 와 얘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눈이 원래 흰자에 우리가 검은색 눈동자잖아요. 얘는 검은자에 금색 같은 눈동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티가 빡 나진 않아요. 조금 아쉽다는 거. 잘못 보면 굉장히 그 순한 눈으로 보인다는 거. 호평수 굉장히 넓고요. 넓어요. 네. 이라던가 이거 수염처럼 나 있는 뿔들 이런 비늘 같은 것들 야 이런 괴물 조형 굉장히 잘하네. 이런 주름들 이런 돌기 나와 있는 것들 도색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요. 네, 뒤에 척추 쪽에 이렇게 딱 도색이 따로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멋집니다. 어깨에 이런 갑주 나쁘지 않고요. 어깨 갑주가 이렇게 움직여요. 네, 원래는 이게 끼는 거라서 여기 이렇게 벗길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나가 있고 여기도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연결하는 건데 사실 요거를 끼워 놓으면 가동성은 그냥 끝나는 거죠. 네. 일단 얼굴 가동은 잘 됩니다. 아주 문제 없이 잘 생각보다 네, 아무튼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아 흉부도 너무 멋있죠. 이게 털 같은데 털은 아니에요. 팔 이렇게 올라갑니다. 팔도 요 조형 때문에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아, 하지만 이쪽에도 관절을 만들어서 움직이고요. 팔은 이 이중관절은 아닙니다.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중관절이 불가능해요. 손도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이게 원래 약간 이렇게 망치 같진 않고 약간 망치 같은 어떤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한 무기인데 얘는 그냥 무식한 아주 망치로 그냥 툭을 쳤네요. 네. 이쪽에 또 절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허리도 돌아갑니다. 허리도. 그래서 굉장히 그 역동적인 포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발도 뭐 똑같고요. 움직이는 거 다리 이렇게 잘 움직이고 앞뒤로 얘가 연질 비슷하긴 한데 약간 이게 그 애매해요. 멋있는 포징을 지으려면 다리가 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 약간 멋이 없고 또 이렇게 내려와야지 좀 허리도 좀 보이고 좀 역삼각형처럼 보이는데 이쪽 돌아가고요. 여기도 이중관절 다리는 이중관절 네
어씨 깜짝이야. 예, 원래 이게 이쪽에다 이렇게 끼우는 거라서 BAF 빠졌네요. 아유 깜짝이야.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이 특이한 게 뒤에가 없어요. 발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발이 작거든요 몸집에 비해서. 근데 너무 잘 서 있어. 이 발이 접지력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무게 중심 잡기도 괜찮고. 이거 잘 서 있잖아. 짜잔. 네, 이렇게 잘 서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컬 옵시디언 살펴봤고요. 블랙오더의 마지막 인물이 남아있죠. 콜버스 글레이브 한번 보겠습니다. 콜버스 글레이브는 로키와 투팩으로 나왔는데요. 아 이거 엄청나게 진짜 구하기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구했는데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고요. 네, 로키도 또 나오긴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아 이거 구겨졌네. 여기 로키 모양 뒤에 같이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콜버스 글레이브 나와 있고요. 얼른 열어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버스 글레이브입니다. 아 정말 미쳤네요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정말 아 제가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 나왔어요. 블랙오더 같은 경우는 이 네 명의 블랙오더가 다 나온 제품군이 없어요. 아,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나왔나? 아 그것까진 모르겠다. 이 액션 피규어 중에서는 없습니다. 핫토이도 그 프로토타입은 발표를 했었는데 나온 게 없습니다. 마블 레전드로 나왔는데 기가 막히네요 정말. 조형, 뭐 도색, 프로포션 아 뭐 그냥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가까이 볼게요. 헤드부터 살펴보시죠. 헤드 야, 잘 나왔어. 야, 잘 나왔고 네, 중요한 건 요 이빨이죠. 이빨. 야, 요 이빨 모양까지 이렇게. 하, 얘가 또 후드를 썼는데 후드 벗은 게 또 절대 안 나와요. 여기랑 붙어 있나? 아무튼 그래서 아예 머리 조형 자체가 후드랑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얘 써먹을 때가 많은데 그죠? 콜버스 글레이브는 주로 이제 창으로 막 다 쑤시잖아요. 비전을 두 번이나 쑤셔가지고 아이, 결국은 지도 그렇게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보세요. 요 몰드. 이야, 도색 기가 막힙니다. 검은색에 금색 요 안쪽까지도 조형이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의상 때문에 팔이 막 엄청 많이 올라가고 하진 않지만 뭐 이 정도면 뭐 올라갈 만큼 올라가는 거지 뭐. 요렇게 이중관절도 다 잘 움직이고요. 손목도 잘 움직입니다. 또 요 상체 요 흉부 쪽이 절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움직이고요. 여기 허리도 돌아갑니다. 예, 여기도 절개가 되어 있어요. 허리가 엄청 기네 이 친구. 자, 여기도 연질 엄청 연질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부드러워 가지고 가동에 거의 무리를 주지 않아요. 예, 다리도 이렇게 잘 움직이고 여기도 절개돼서 잘 움직입니다. 무릎 이중관절이고요. 발도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뒷모습 봅시다. 뒷모습 보시면 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연한 연질로 되어 있는데 오 여기 안쪽까지 이렇게 디테일을 다 신경 써줬네요. 웬일이죠. 아, 참 안 보이더라도 뭐 이런 의상 같은 건 표현을 잘해줬습니다. 얘는 너덜너덜한 게 좀 많아가지고 관절이 잘 안 보이네요. 창도 엄청 잘 나왔어요. 디테일하게. 약간 좀 더 메탈릭하면 좋았을 텐데 그거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나중에 여기만 또 따로 도색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반다이 제품 이따가 볼 건데 반다이 제품 그 캡틴 아메리카의 스페셜 웨폰으로 콜버스 글레이브 무기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정말 세상 허접한 게 있는데 야 그거랑 이거랑 지금 가격 차이가 얼마인데 이렇게 퀄리티가 차이가 나나? 기가 막힙니다 진짜. 블랙오더 한번 다 모아볼게요. 네, 블랙오더 4명을 다 모아봤습니다. 이야 아주 멋있네요. 네, 깜짝 출연으로 지금 인피니티 워에서 나왔었던 갑주 타노스. 네, 요 제품은 인피니티 워 제품은 아니에요. 엔드게임 제품인데 엔드게임 때 또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카메오로 지금 포커스가 나간 채로 살짝 타노스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요런 모습을 한번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아스가르드 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 토르를 안 볼 수가 없죠. 근데 마블 레전드에서 나왔던 네, 인피니티 워 3팩입니다. 토르, 로켓 라쿤, 그루트 이렇게 셋이 팀인데 아시죠? 기억나시죠? 네, 니다벨리르로 가는 팀이었는데 그 중에서 토르를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르입니다. 토르가 망치가 없고 칼을 들고 있네요. 원래 코믹스에서 보면 칼도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영화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칼을 왜 넣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토르라서 덩치도 크고 괜찮아요. 뭐 조형도 좋고 일단 망토가 없이 그냥 민소매 아주 멋진 근육을 드러낸 토르의 모습입니다. 가까이 살펴볼게요. 네, 토르 한번 봅시다. 헤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토르의 가장 큰 특징은 요거죠. 지금 번개가 빠지직 각성하는 요 느낌인데 뭐 이펙트 그려준 것까지 괜찮은데 그래요 좀 그냥 깔끔하게 해주지. 예. 하지만 조형은 너무 좋습니다. 옆모습은 좋은데 앞모습에 턱이 너무 두꺼워. 하관이 너무 크게 돼 있어요. 그게 좀 아쉽고요. 안대가 이렇게 여기 몰드가 돼 있는 거 이런 거 괜찮아요. 가장 그 칭찬하고 싶은 거는 머리 도색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많이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눈이 옆에 우는 거니
근육 표현도 뭐 나쁘진 않은데, 조형은 나쁘지 않은데 도색이 좀 아쉬워요. 전혀 어떤 음영이 없고 그냥 사출로 돼 있기 때문에 아우 이 삼두 봐 부럽다. 뭐 하지만 뭐 조형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도색이 가능하신 분들은 살짝만 뭐 터치를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체도 잘 움직이고요. 여기만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밑에가 안 갈라져 있어가지고 좀 역동적인 표정은 좀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뭐 이제 고관절은 뭐 이렇게 다 원래대로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여기도 갈라져 있고 이중관절, 네 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마블 레전드의 가동성은 어느 걸 보나 뭐 남성 바디는 거의 비슷해요. 뒷모습도 아우 아주 넓은 등 좋아요. 이런 몰드 아주 좋습니다. 뒤에 관절도 별로 티 안 나고, 네, 부츠 요런 은색 포인트 넣어준 것도 좋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토르 연출샷 한번 가볼까요? 토르가 타노스에게 발리고 난민들 반은 일단 보내고 나머지 반이 다 죽어갈 때쯤에 끌려 나오는 그 씬이죠. 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씬이었어요. 이 토르르는 일단은 지금 진행에서는 요 연출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꽤나 리얼하게 연출이 됐죠. 로키입니다. 네, 라그나로크의 버전이 아니라 인피니티 워의 버전입니다. 테스렉트를 들고 있는. 아,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 조금 이제 망토 때문에 가동성에 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조형 자체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굉장히 원하는 피규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우리 말썽꾸러기 로키 한번 보십시다. 야, 이거 헤드 보세요. 헤드 기가 막힙니다. 이거 봐. 아, 이게 리터치만 조금 더 해주면 이건 정말 역대급이에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런 주름이라든가 입술 모양, 이거 딱 입 다물었을 때 이런 거에 이마는 좀 얘가 좀 더 많이 넓게 나온 것 같아요. 톰 히들턴이 좀 넓긴 한데 뭐 조형을 봐도 대단하고요. 가동성은 머리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망토가 여기다 이제 탈착식이라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껴주는 식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잘 빠져요. 생각보다 팔을 움직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쪽도 다 이렇게 절개가 되어가지고 이중관절이라서 잘 움직이고요. 네, 손에 이렇게 테스렉트를 넣어줬어요. 아, 이것도 반투명이라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테스렉트 이쪽 팔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절개돼가지고 네, 여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병맛이잖아. 네, 여기 내려줘야 돼요. 뭐 여기 다 똑같아요. 고관절, 허벅지 갈라져서 돌아가는 거. 네, 여기 이중관절 무릎. 네, 여기도 밑에 돌아가고요. 여기 이렇게 움직입니다. 남을 할 게 없어요. 너무 괜찮아요. 그 조금 작게 나온 건 있어요. 톰 히들턴도 되게 작은 키가 아니거든요. 조금 작게 나왔어요. 망토 아주 간지나고요. 근데 이게 연질이 아니라서 너무 빳빳해. 아무튼 이렇게 로키 되겠습니다. 로키도 한번 설정샷 한번 찍어볼까요? 네, 로키는 역시 그 마지막 장면이죠. 타노스가 목을 졸라서 이제 숨을 다하는 그 장면입니다. 너는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이 마지막 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되죠. 네, 그 장면 한번 연출해봤는데요. 이거 들 수가 없어가지고 밑에가 뭘 받치고 해가지고 전신샷은 제가 조금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이 부분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헐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크는 사실 그 아스가르드 난민선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 뒤로는 브루스 배너를 거부하는 아주 잠깐 얼굴 정도만 나오는 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트레일러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뒤쪽에서 뛰고 있는 모습으로 나가서 우리 속였었는데 아무튼 그 헐크입니다. 반다이 SH 피규어츠고요. 굉장히 잘 나온 헐크입니다. 역대급으로 잘 나왔던 헐크인데요. 얼른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그나로크 헐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헤드가 지금 3개나 돼 있어요. 네, 껴져 있는 것까지 3개인데 스컬피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도색도 좋고 표정도 비슷한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돼 있어서 정말 해자 구성입니다. 근데 뭐 손은 여전히 주먹질과 핀손. 사실 헐크가 멋있는 손이 필요 없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자, 본체 얼른 꺼내 볼게요. 네, 헐크 본체는 이렇습니다. 와, 정말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조형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뭐 도색이라던가 근육의 조형, 특히 이제 포징할 수 있게끔 관절 가동이 정말 훌륭하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머리 모양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여태까지 나왔던 헐크 중에서는 정말 손꼽는 그런 헐크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헤드부터 살펴봅시다. 헤드. 영화 피규어의 완성은 뭐다? 헤드다. 헤드. 헤드 보십시오. 야, 지금 눈동자 보세요. 눈동자. 예, 눈동자부터 얼굴 모양이 정말 영화의 고증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헐크가 우리가 볼 때마다 영화마다 조금씩 얼굴이 달라져요. 그러다가 이번 엔드게임에서는 얼굴이 확실하게 달라지긴 했는데 뭐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헐크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요 도색에서도 영암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인 느낌을 줍니다. 네, 머리 모양도 이렇게 밤톨머리. 이전에 검
전투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또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 좋습니다. 자, 가동성도 같이 살펴볼게요. 아주 너무 잘 들어가요. 이런 피부 표현도 그리고 안 해줘도 되는 것까지 해줬네요. 네. 자, 여기 어깨 관절이 있는데 한 번 더 파줬어요. 그래서 가동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딱 뒤에서 보기에도 나쁘지 않게끔 이렇게, 물론 너무 이렇게 밑으로 제끼거나 하면 다 보이긴 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어디야, 엄청납니다. 아, 요거 셀렉트보다 조금 아쉬운 건 털이 없네요. 마크로 팔러가 가슴에 털이, 몸에 털이 살벌한데 여기 털은 없습니다. 팔 가동도 잘 됩니다. 여기 안쪽에 큰 볼 조인트를 사용했고요. 네, 요렇게 근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관절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어요. 요거 보이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이 정도 뭐 포징 잡아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안 보이잖아. 옆에서 봐도 그렇고. 팔목 잘 돌아갑니다. 여기 또 흉부 쪽에 여기가 좀 뜨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가열을 해주면 살짝 이걸 오므릴 수가 있어요. 가동 범위는 그렇게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조형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허리춤도 돌아갑니다. 너무나 다행인 건 이거 팬티처럼 덜렁거리지 않고 고정을 시켜놔가지고 네, 아무 문제 없이. 하지만 뒤에서는 오? 아, 이것도 신경을 써줬네. 이 위에랑 같은 질감의 도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래도 여기가 관절만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가려준 게 어디야. 고맙다 반다이. 자, 다리 이쪽 보시면요, 고관절 기가 막히게 움직이죠. 90도까지 올라가진 않지만 옆으로는 뭐 아유, 끝장납니다 아주. 물론 뒤로는 안 돼요 엉덩이 조형 때문에. 하지만 이쪽에 또 절개를 해줘서 잘 돌아갑니다. 여기 살짝 찢어진 것들, 웨더링 같은 건 없어요. 무릎에 또 이중관절 좋습니다. 발목 관절도 아주 튼튼하고요. 예, 발끝도 잘 올라갑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바지가 너무 깔끔하게 재단이 돼 있어. 여기는 찢어졌는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해요. 그렇다고 뭐 도색만 한 건 아니고 조형 자체가 여기 살짝 볼록볼록하게 해주긴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뒤쪽에 관절이 보이긴 하지만 어두운 색이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색도 잘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미스는 솔직히 찾아보지 못하겠어요. 어우 이 등 근육 봐. 어우 징글징글. 얼굴 한번 갈아보고 포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헐크. 네, 헐크 요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확실히 가동성이랑 조형이 좋으면 포징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나는 포징이 잘 되면 너무 좋아. 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스태츄가 그 포징, 그 역동적인 포징 때문에 스태츄를 샀는데 사실 저는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원하는 포징으로 제가 전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포징이 잘 나와주면 굉장히 만족감이 커집니다. 아주 뭐 마음에 드네요. 요런 포징들 좋습니다. 뭐 얼굴도 일단 교체를 해줬고요. 아까는 무표정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살짝 열받 느낌으로 내 어딘가에 주먹질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헐크 가장 환한 포징을 한번 지어봤고요. 손도 다 각각 갈아 끼워봤습니다. 일단 어깨의 그 관절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한번 포징을 지어봤습니다. 허리도 가장 많이 굽혀봤고요. 오, 굉장히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합니다. 멋있죠? 로키가 소개합니다. We have a Hulk. 헐크가 달려와 타노스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공격이 시작되죠. 쉴 틈 없이 타노스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헐크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헐크가 뭔가 한 건 하는 줄 알았죠. 이때부터 헐크는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타노스에게 얻어 터지기 시작하죠. 분명히 타노스보다도 덩치가 더 크지만 어쩔 수 없는 상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테스렉트가 타노스의 손에 들어가게 되죠. 스페이스 스톤이 타노스의 건틀렛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장면들 한번 꾸며봤는데요. 아, 이거 세팅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요. 하지만 만족스러운 어떤 씬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뭐 기분 좋게 한번 세팅해봤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MCU 시리즈 19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스가르드 난민선에 일어났던 대참사의 그 현장, 테서렉트를 뺏겨서 스페이스 스톤이 타노스의 손에 들어가는 그 장면, 그걸 한번 연출해봤고요. 거기에 나오는 피규어들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다음 이어지는 인피니티 워 시리즈도 기대해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늘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